에휴, 예쁘다. 어? 나도 예쁜 털을 갖고 싶다. 어? 고양이다! 냥! 고양이에게 간택받는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 숨을 데 없나? 아! 어? 고양이를 만났을 때 냥! 첫 번째, 몸을 낮추고 눈은 마주치지 않기. 어? 고양이들의 세계에서 눈을 마주보는 것은 공격을 하겠다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보자는 거냐? 그렇기 몸이나. 때문에 고양이와 친해지기 전까지는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없나? 서서히 시간을 들여서 고양이와 친해진다면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감았다가 뜨는 고양이 눈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닌가. 두 번째,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 고양이와 처음 만난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간다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처음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가 나를 익숙하게 여길 때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도록 합시다. 냥냥. 아직은 믿을 수 없다오. 세 번째, 목소리 톤 높이기. 보통 여기쯤 있었는데. 어? 찾았다. 고양이는 굵고 큰 목소리보다는 높고 작은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톤을 높이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해서 고양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에휴, 애쓴다옹. 첫 번째, 손 냄새 맡게 해주기. 고양이는 예민한 후각을 가졌기 때문에 냄새로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끼리 인사를 할 때는 코를 마주하고 서로의 냄새를 맡습니다. 간식 냄새밖에 안 나는데. 만약 고양이가 먼저 다가왔다면 섣불리 쓰다듬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줍시다. 깜짝아! 두 번째, 눈높이에 맞춰 쓰다듬기. 맞았어. 고양이에게 손냄새를 맡게 해주며 인사를 나눴다면 고양이의 경계심은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았다오. 하지만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고양이의 머리 위로 손을 뻗으면 위협을 느끼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이때는 손을 고양이의 눈높이에 맞춰 콧등이나 뺨, 턱을 위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살래? 만약 고양이가 눈을 가느다랗게 뜬다면 손길이 기분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왔어. 응? 칩사! 구독하라옹.